네, 앞서 예고했던 듯이 신풍제약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주목해 주셨습니다.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신풍제약은 제가 그 오늘 좀 선정을 한 이유는 신풍제약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백신 관련주 최근에 좀 올라가고 진단키트 올라가고 이런저런 바이오 종목들의 순환매가 오늘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피 200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한 이후에 네. 시총 상위 제약 업종들이 특히 지금 최근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지금 현재 재개가 돼서 작정을 하고 또 공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입금은 제로예요. 이번에 또 자사주 매각을 고점에서 하고 또 블럭딜을 고점에서 두 번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순현금도 500억이 넘는 상황이고 자사주 처금으로 2천억 정도 현금이 생겼는데 네. 여기서 이제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풍부한 유동성 R&D 투자를 속도를 내고 있고 뇌졸중이나 코로나 치료제 피라맥스 치료물질 임상 진전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특히 지금 뇌졸중 신약 후보물질 SP8203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의 3상이 완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8월 달에.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 또 피라맥스는 국내 이상이 백신 명은 투약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또 필리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필리핀 임상 같은 경우는 402명 정도. 그래서 국내 최근 이상 코로나 치료제 개발의 주요 임상 실험이 필리핀 쪽하고 이제 국내 쪽인데 저는 이 부분도 중요한데 그 신풍제약에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결단을 좀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주가를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코스피 200 종목 5월 달 재개하는 그 타이밍에 블럭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의 악화가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블럭들 물량을 좀 받아갔지 않겠느냐. 워낙 큰 금액이거든요. 네.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받아갔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풍제약에 대해서 저는 건의하고 싶은 건 이 무상증자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CGN이라든지 HLB, HLB는 임상 3상 리보세라닙 그 NDA 지금 신청을 한 상황인데 신청 준비하고 어느 정도 계속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CGN 같은 경우는 무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같이 좀 편승을 상승을 해줬는데 신풍제약은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사주 매각을 했고 또 블럭딜을 두 번이나 해서 지금 피해를 끼친 상황인데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익잉여금 자체가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익잉여금이 있죠. 근데 어떤 생각에 따라 갈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그 돈으로 시설 투자를 빨리 더 해야 되고 피라맥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이 되기 위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무증 같은 경우는 지금 큰 호재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이번에 하락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수급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엄청난 반대매매가 좀 진행이 됐죠. 왜냐하면 피라맥스가 승인이 되지 않은 건 아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6, 7월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 시점과 맞물려서 무증 효과가 같이 있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무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호재라고 좀 봐야 됩니다. 특히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호재가 하나가 나온다면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매매 전략 좀 차트 보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풍제약이 자사주 매각을 아주 최고점에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9월 22일 날 자사주 매각을 하면서 정말 최고점에 자사주 매각을 했고 영문도 모른 채 블럭딜을 당했을 때가 12월 11일 날이에요. 이때 네. 블럭딜을 하면서 주가 단기간에 절반까지 떨어졌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구간에서 공매도하기 이틀 전에 공매도 재개되지 이틀 전에 딱 블럭딜을 하면서 주가 폭락을 한 상황인데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나갈 물량들은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횡보는 일단 들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 구간에서 21선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호재가 좀 절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급격하게 6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포트안에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고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한 1차적으로는 전고점 9만 원, 10만 원 1차 돌파를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좀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호재가 분명히 한번 나오게 된다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또 우리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풍제약이 뭘 하고 있냐면 지분을 모으고 있어요. 주주명부 열람을 하기 위해서. 네. 또 지금 우리가 차입금을 상환을 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투자들을 좀 단행을 했어야 되는 게 좀 더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한다면 현금을 통해서 무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